안녕하세요, 국진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HTML에 제목 요소 H1 넣어보는 법 배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의 코드들이랑 이제부터의 강의 코드들은 아래 GitHub 주소로 공유가 되니까 해당 주소로 가서 코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넣었던 이 H1에 대해서 이런 H1의 스타일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을 꾸미기 위해서 렉처 폴더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줍니다. main underbar style.css라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웹페이지가 실행될 때 필요한 코드들이 제가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HTML하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짧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HTML 지금 배워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추가한 거는 CSS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선은 스타일링 이제 HTML에서 보이는 요소들의 스타일링을 하는 코드는 CSS다. 그리고 저희의 CSS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웹페이지가 실행될 때 HTML을 보고 HTML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이 파일을 보고 실행을 하면 HTML은 CSS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내부에서 웹페이지에서 이 CSS 파일 사용할 거라고 HTML이 실행되면서 CSS 파일을 추가를 해줍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도 동일하게 HTML이 실행되면서 자바스크립트도 실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웹페이지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실행할 때 HTML 파일이 실행되고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된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추가해준 CSS 파일을 HTML 파일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추가를 해줄 때 헤드 안에서 억새 열고 링크 rel equal style sheet rel은 relationship 약자로 사용되는 건데 rel하고 이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됩니다. style sheet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 띄우고 나서 href hypertext reference 약자로 이거에 뭘 넣어줄 거냐면 main underbar style 저희가 만들어준 main underbar style.css 파일 경로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HTML 웹페이지에서 이 저희가 만든 CSS 이 파일을 저희는 스타일 시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메인 스타일.css를 스타일 시트로 사용하겠다는 코드를 넣어주면 이제 저희는 이 메인 스타일.css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워주고 이제 H1을 스타일링 CSS 파일을 써서 스타일링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CSS에서 이 H1을 어떻게 인식하게끔 하냐면 인식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ID를 추가해 줍니다. ID를 head1이라고 추가를 해주고 저장을 하고 head1이라는 ID를 줬으니까 이제 CSS는 이 head1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head1을 ID를 읽을 때는 이 샵 버튼 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D 값을 넣어주시고 중괄호를 열어주셔서 이 해당 ID에 대한 코드 블록이 생깁니다. 이 코드 블록 안에 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저희는 뭐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거죠.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텍스트라고 치면 제일 위에 얼라인이라고 있죠. 이거는 텍스트를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 해갖고 텍스트 센터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우선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잘 이게 적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저희가 해준 거는 헤드 안에 링크해서 스타일 시트로 저희가 만들어준 CSS 파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됐고
H1 저희가 꿈에 H1에다가 ID를 head1이라고 부여를 해줬고 CSS에서 이 head1을 저희는 센터 정렬을 하겠다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이제 테스트한 게 나왔네. 다시 끌어다가 테스트를 해보면 중간 정렬이 잘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적어줘서 뭔가 잘못 써줬다 해서 문제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워주고 지워서 뭐 경로가 없는 저희 파일 이름과 다르게 잘못 써줬으면 F5를 눌러보면 적용이 중간 정렬이 적용이 안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하시거나 이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F12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하실 때 잘못 눌러서 많이 보신 상이죠. F12를 눌러보시면 좀 키울게요. 콘솔 창에 에러가 에러 파운드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제 어디에서 났는지 그 해당 파일하고 라인까지 뜨는데 저희는 해당 파일과 라인이 뜨지는 않네요. 뜨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으셔야 되고 돌아가 보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뭐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다시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콘솔에서 에러가 있었는데 다시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에러가 사라지는 거. 문제가 없으면 이 F12 콘솔 창에서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 모두 다 괜찮은 거고 잘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뭔가를 적용하실 때 이 F12 콘솔 창 F12 누르셔서 콘솔 창은 매번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적용 후에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런 거를 잘못 썼다.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펠링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잘못 썼다 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이런 거는 잘못 적어주면 에러로도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여기도 잘못 쓰신 분들 만약에 정렬이 안 됐는데 에러 메시지가 없었다 하면 이런 데도 확인해 보시고 제가 GitHub에 올려드린 코드 있으니까 그것과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런 데서 틀리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잘 오셨으리라고 생각되고 다시 설명드리면 스타일 시트 저희가 만든 CSS 스타일 시트 적용을 추가를 해줬고 HTML에 그리고 CSS에서 이 스타일링 추가하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이 H1을 ID를 부여했습니다. ID를 부여하고 CSS에서 해당 샵 해서 ID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텍스트 정렬까지 저희는 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해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개 영상 때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도록 어떻게 꾸며드리냐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배울 텐데요. 폰트 크기를 해줄 수 있는 폰트 사이즈 넣어볼 겁니다. 6rem 정도로 줘보고 우선 바뀌었는지 저장하고 하나씩 어떻게 변하는지 봐보죠. F5 눌러보면 커집니다. 엄청 커지죠. 그리고 저희는 약간 위에서 마진을 주고 싶다. 여기서 좀 더 떨어뜨리고 싶어요 하면 마진 하고 탑 저는 한 10% 정도 주고 저장하고 F5 눌러주면 살짝 떨어졌죠. 마진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마진이라고 쳐보시면 탑도 있고 바텀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 해갖고 창화적으로 다 마진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저희는
저는 제가 썼던 거 동일하게 가져올 건데 아무 색깔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레드 뭐 이렇게 해서 주셔도 되고 레드를 주면 레드로 바뀝니다. 저는 제가 썼던 거 이 색깔 소개 영상 때 썼었고 이제 소개 영상 때쓴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이제 경계선이 동그랬는데 그러면 네모났죠? 소개 영상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네모났습니다. 그런 네모난 거는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면 볼더하고 레디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40% 주고 저장을 하고 F5 눌러주면 이제 동일하게 크게 해줘야죠. 크게 해주면 이것과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생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 약간 크기나 위치가 달라져서 아마 제가 스페이스 같은 거를 하나를 추가해 준것 같은데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이거를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이제 CSS에서 추가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같이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있다. 딱 여기 소개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해보는 법.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배웠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에서 지금 화면입니다. 예, 저장이 돼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얘를 다 해줄 아무것도 이렇게 이름 넣어주세요 해서 나오죠. 저희는 이 이름을 넣는 로그인창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